형님. 진짜 씨. 형님. 아, 씨. 그만 이렇게 쳐다녀. 아니, 나한테 여기 있었네. 아,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. 야. 빨간 모자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데 너는 일 안 하냐? 형님. 진짜 제 말에 무릎 칠라 옵니다. 야, 마. 난 지금 사건 꽁무니 쫓느라 무릎이 나가게 생겼어. 그거는 나이 때문이고. 에이 씨. 너는 뭐 내나 안 올 것 같아? 아니 글쎄 감식반이 이미 있는데 그 과학수사팀이라는 걸 또 무슨 근거로 만들어달라 그러냐고. 어? 야 마음이 활짝 열린 나도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윗분들이 아이고 씨 포기나 이해하겠다. 아 진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아직도 몰라요? 아니 글쎄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굳이 돈 들여서 근본도 모를 팀 만들어 주겠냐 너 같으면? 야 새끼야! 그 시간에 범인을 하나 더 잡아와 이 모자라도 모아. 하지 않겠냐? 그러니까 그게 범인 한 놈 더 잡자고 하는 일이라니까? 여간에 고인물들은 말이 안 통해. 아이고 몰랐어. 당장 결정권 가진 그 고인물들이 나쁜 방식보다 더 치를 떠는 게 낯선 방식인가? 그러니까 너도 일찌감치 꿈 깨. 꿈은 꾸라고 있는 거지 뭐. 어? 과장님 오셨어요? 네 그래요 그래요. 아이고 뭐요? 아, 여자 과학수사 타령이요? 예? 아 몰라요. 다들 바빠 죽겠는데 얘는 일이 없나 봐요. 형님 진짜 이러게요? 존경하는 구경수 감식계장님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기 계신 백준식 과장님께 직접 얘기하세요. 무엇을? 예? 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? 알지, 파일러트. 야, 이 그럼 이제 과학수사 하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는겨?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림자가 길어진다고 했습니다. 아이고, 저기 저 수사반장 때 명호인데 옛날에? 아이고, 이제 우리 구경수도 연식이 나오네, 그래야. IMF다 뭐다 올라간 빌딩도 늘어앉을 판에 뭔 놈의 그림자 타령이야. 한가하네, 진짜. 잘 들으세요.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.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우리도 그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안다! 듣자 듣자 하니까 진짜 씨. 뭐 대형 사건 터지라고 일부러 비냐? 어? 왜 종아쇠라도 떠놓고 사건 터져라 또 터져라 더 터져라 치성이라도 들이지 그래.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. 그거 다 아시면서 그러네 진짜. 박찬호 야구 메시야. 구경수. 이따가. 죄송합니다.